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엡시안양이 두 달간의 전지 훈련으로 전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과의 조화에 집중하며 훈련하고 있는데요. 아쉽게 승격에 실패한 지난 2년의 시즌을 뒤로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격하겠다는 각오로 리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아쉽게 승격에 실패한 FC안양. 두 달간의 동계 전지훈련에서 전력과 전술을 가다듬으며 새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신인 선수를 포함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력 손실을 막는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남은 건 외국인 선수를 추가 영입하는 건데 남미 국가 중에서 공격적인 선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용병 자리가 지금 없어서 그 자리만 한 명 정도만 보강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김천하고 정말 우리 안양하고 아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좀 파괴력 있는 지금 공격의 윙포드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감독으로서 그 자리, 그런 유형의 선수만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올해 목표한 대로 승격을 이루지 않을까. FC안양은 창단 10주년을 맞은 올 시즌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일부러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우영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은 10년 동안 묵묵히 응원하며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일부 승격뿐이라며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전문가들이 김천 상무를 1강으로 꼽고 있지만 FC 안양도 만만치 않다며 김천과 함께 2강으로 승격에 도전하겠다고 승격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반드시 올해도 우리 또 안양이 창단 이제 10주년 딱 그 10년 된 그런 올해 한 해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창단에서 아직 승격을 못했다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책임감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 안양이 승격을 해서. 이런 가운데 FC 안양 팬들은 연간 회원권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고 구단에서는 스폰서 협약도 체결하며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3년 연속 승격에 도전하는 FC 안양. 다음 달 1일 전남과의 원정 경기와 5일 서울 이랜드와의 홈 개막전으로 승격을 향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